먼저 구직구를 반으로 접어 한쪽 면을 고정시켜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끈으로 고정시킵니다. 이렇게 완성된 부직포를 물이 담겨진 그릇에 담그기만 하면 천연가습기 완성입니다. 오, 되게 간단하네요. 또 네. 간단하면서도 너무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도 될 것 같아요. 정말 간편하게 뚝딱 완성된 부직포 가습기. 부직포 속 촘촘한 구멍들이 수분을 흡수해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 만점이라고요. 이거 괜찮다. 더 간단한 가습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먼저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가장자리에 홈을 냅니다. 그리고 페트병에 물을 절반 정도 붓는데요. 홈이 붓는 곳에 나무젓가락을 올려서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. 나무젓가락 사이로 키친타올이 물에 약간 잠길 정도로 걸쳐두면 이 페트병 가습기 완성! 신기하죠? 키친타올의 경우 휴지에 비해 수분 흡수량이 많고 잘 찢어지지 않아 가습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편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위생상 물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갈아주셔야 됩니다. 사막 같은 거실에 약 3시간 놔뒀더니 그 결과는 습도가 무려 6%나